네, 주택담보대출 때 방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에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최소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서울보증보험 등의 모기지 신용보증을 통해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다음 주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정은규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오는 5일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방공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3,200만 원입니다.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가 9.1% 축소됩니다. 두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지 신용보증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축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액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대출 시 한도에서 이른바 방백이라고 부르는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는 LTV에서 이 최우선 변제권을 뺀 만큼을 최대 한도로 정합니다. 이 최소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방 한 개당 3,200만 원, 경기 지역은 2,700만 원입니다.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해 은행권에서 방백이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거래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전용 60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소액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매매가의 70% 전액 3억 5천만 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5일부터 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3,200만 원을 뺀 3억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집단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모기지 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은행은 이번 조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만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LTV와 DTI를 완화하며 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8월 증가량보다도 40%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완급 조절을 주문하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신용보험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